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편의 말씀은 제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3편 첫 마디는 주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다른 수식어가 오지 않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한번 부르고 곧장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연거푸이 많습니까?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 많습니까? 하는 질문이 세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시인이 당한 엄중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절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절망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러나 하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는 앞서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강한 반의어입니다. 이 대목에서 탄식은 신뢰로 급전합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제 다윗은 끝났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패가 아닙니다. 나를 에워싸주는, 나를 둘러싼 방패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방패는 한 면만 지켜주지만 지금 다윗은 주님이 나를 에워싸는 전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적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한 면만을 방어하는 방패는 불완전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에워싸는 방패가 되심으로 모든 위험에서 그를 보호하신다고 고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이 방패 같지만 그러나 방패가 아닙니다. 눈을 떠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패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대적한 이들이 그를 향해 불화살을 쏘고 온갖 독설을 하고 온갖 저주를 해도 다윗에게 이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에워싸는 사면 방패가 되시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시며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수치를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는 바로 이 고난 속에 있을 때입니다. 삶의 터전이 팍팍할수록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더욱 뿌리를 아래로 뻗습니다. 아래로 뻗는 것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물을 만나기까지 아래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서 듣고 있는 하나님, 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절망에 빠지는 것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만 보이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세상에 온통 내가 액땜해야 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를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그 두 번째 방법, 그것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그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외치면 거룩한 산에서 천둥 소리로 응답하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리쳐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 하나님 백성의 재산 제1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최고의 재산입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책에 자세히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셨을까? 전쟁에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싸움은 또 일어납니다. 아말렉은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의 싸움이 지나면 그 다음 싸움이 찾아오고,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거에 내가 승리했을 때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승리를 위해 과거의 그 승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을 유산으로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맹수의 맹렬한 추격에 다급해진 사슴이 있었습니다. 이 사슴이 잠깐의 망설임 끝에 나무꾼 뒤로 숨었습니다. 나무꾼은 이 어린 사슴을 동정심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어린 사슴은 생명의 보호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를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로 도망을 쳐야 하겠습니까? 근심과 곤경과 두려움이라는 사냥개가 쫓아올 때, 타락과 유혹과 죄악의 맹수가 들이닥칠 때, 더 이상 연약하여 달려갈 기력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위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시위대에 갇혀서 신음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 앞에서 부르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딸아이는 오빠 앞에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꼭 제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오빠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절망의 순간 원수의 앞에서도 아니요, 권세의 앞에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외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소리내어 기도하면, 어린아이처럼 외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안한 밤을 보냅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가 놀랍게도 잠을 푹 잡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그렇게 잠을 개운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일어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무나 달게 잠을 잘 잤습니다. 어떻게 내가 자게 되었을까? 깨어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그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까? 혹 이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편히 잠자리에 들고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공포를 제거하십니다. 내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십니다. 눕고 자고 깨는 가장 기본적인 이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 안에 살아가도 불안합니다. 청와대 안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생각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천만이니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이는 백만 명의 10배를 말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고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한 상은 없어도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빠지지 않고 주 앞에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전부 출석을 하면 상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진짜 1,000만 원이 아닙니다. 1,000원하고 10,000원하고 함께 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천만 명은 1,000명하고 10,000명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나의 원수의 뺨을 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뺨을 때리는 그 이유는 그 원수들이 너무나 뻔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철면피기 때문에 하나님 좀 뺨을 때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뺨을 때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뺨만 아프겠습니까? 뺨을 때리시면 아마 이빨이 꺾일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전문 용어로 원펀치 쓰리 강냉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포털 사이트 지식 오픈 사전에 이 원펀치 쓰리 강냉이라는 이 말이 실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먹으로 입을 한번 치면 이가 세 개 이상 부서질 만큼 강한 펀치를 의미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원펀치 쓰리 강냉이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빨을 꺾어 주옵소서. 아무 소리도 더 이상 못하게 해 주옵소서. 내 손에 꼭 피를 묻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손에 피 묻히는 것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글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꺾으실 것입니다 입니까? 아니면 꺾으셨나이다 입니까? 자, 꺾으셨나이다.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꺾으셨나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들의 일을 꺾으셔서 대적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원펀치 쓰리 강냉이로 깨끗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행운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역경의 기도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이 환난과 역경의 순간은 또한 우리의 기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마저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저주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서 확신하였습니까?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다윗을 가리켜 이제 그는 끝났다, 이제 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별도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말과 별도로 나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상황에 좌우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옆 사람의 한마디 말 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의 확신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시편은 아침의 기도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침이 아닙니다. 밤도 그보다 더 깊은 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평안과 안정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 수가 있었고,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서 씩씩하게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밤새우지 않고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통해서 보면 세상에 새 희망이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자, 그때 이 시편 3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위기에 내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할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족을 애워싸는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며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